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단원구 중앙대도 160번지에 있는 미스다육에 왔습니다. 오늘도 미스다육에 국민이 중대품 하는 아이들이에요. 색감들이 너무 예쁘고요. 얼굴이 따글따글 묵은 중대품 하는 아이들이 오늘 입고를 이렇게 예쁘게 했습니다. 미스다육은 택배 2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이고요. 오늘도 국민이들, 착한 아이들 영상에 담아볼게요. 와, 여기에 새로 들어온 신상이에요. 저 요거요. 상당히 보기 귀한 아이가 오늘 입고를 했습니다. 빛감이요. 너무 예쁘고요. 요 작품 같아요. 너무 예쁘게 생긴 요 아이들. 자, 이름 보여드리고 갈게요. 오늘 미스다육에서 요거 사이즈가 상당히 예쁜 아이인데 오늘 요 아이가 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춘봉 금쌩얼이라고 합니다. 아주 귀한 아이예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 보셨나요? 빛감이 너무 예쁘고요. 자, 요런 게 춘봉 금쌩얼. 자, 뒤에도 요렇게 생겼어요. 오, 사이즈 보면은요. 자, 요거 요렇게 키 높이 보면은 26cm 정도 되는 요거 춘봉 금쌩얼입니다. 아주 멋스럽게 생겼고요. 입장 그때 색감이 요렇게 예쁘게 물이 잘 들어갔네요. 예쁘죠.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기술이에요. 요거 접목한 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거 상당히 귀한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한번 품어보세요. 너무 예뻐요. 자, 여기도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금쌩얼이에요. 자, 이 아이도 이렇게 보면 이거는 30cm. 자, 30cm 되는 그런 아이예요. 키 높이. 자, 수영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아이는 자, 요거 춘봉 금쌩얼 철화. 자, 여기는 자 금, 여기는 이런 거는 쌩얼, 이런 거는 철화입니다. 자, 너무 멋스럽게 생겼고요. 진짜 예쁩니다. 요거 이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춘봉 금쌩얼 철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자, 요런 거는 쌩얼. 자, 요런 데는 자 금기 철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 아이도 자, 높이 이렇게 하면 자, 요렇게 하면 한 30cm, 높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자, 그런 사이즈예요. 자, 너무 멋있게 생겼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입장 끝이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작품이에요. 작품. 이 철화 좀 보세요. 여기 와, 세상에 진짜 예쁘죠? 요거 금쌩얼 철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요거 19cm 정도 됩니다. 자, 높이는 자, 요 아이는 여기까지 24cm 정도 돼요. 요 아이는 자, 가격은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여기도 이름 다시 보여드리고요. 자, 가격은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서부터 볼게요. 요거 여기는 요 아이구요. 칠복수입니다. 자, 칠복수. 자, 요거 가격대 나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가격 오늘 만원에 올려주셨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목대에 아가들을 이렇게 다 달고 있어요. 자, 목대 실하게 생겼고, 이 목대 좀 보세요. 자, 두세 개씩은 아가들을 다 물고 있는 칠복수. 자, 라인 너무 예쁘게 그렸죠. 사이즈 좋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보면은 요 밑에 아가들을 두 개씩, 자, 두세 개씩 다 달고 있어요. 사이즈 예쁩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재고 갈게요. 제일 작은 사이즈로 재볼게요. 13cm 정도 됩니다. 13cm. 요게 전체 사이즈는 13.5cm 정도 되는 칠복수. 요거 오늘 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가격 저렴하고 예뻐요. 자, 10,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미니 누벨라 UI도 10,000원이에요. 자, 이 두수 좀 보세요.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요.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아주 노랗게 황금색으로 물이 잘 들었는데요. 자, 뒤에도 이렇게 얼굴이 바글바글하게 생긴 미니 누벨라 UI도 오늘 10,000원씩 해서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빛감 예쁘죠? UI는 살짝 물이 덜 들었고요. 여기에 자, 물 들은 거 좀 보세요. 아주 얼굴들이요. 바글바글 상당히 사이즈가 풍성하고 예뻐요. 전체 사이즈는 18cm. 자, 18cm, 19cm 정도 되는 미니 누벨라. 가격 정말 저렴하고 예쁩니다. 이 아이 데려가세요. 요렇게 두수가 많아요.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자, 여기는 전체 사이즈가 한 20cm가 넘어요. 자, 미니 누벨라입니다. 10,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색감이 요거 너무 예뻐요. 미파라는 아이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즘 미파가 계속해서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이 다 꽃대입니다.
자, 요거 생장점에,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다 꽃대를 물고 있는데요. 요렇게 꽃이 예쁩니다. 풍성하고 두수 많아요. 12cm 풀분이 차고 넘치는 요 미파. 와, 세상에 꽃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오늘 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미파입니다. 여기도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런 게 다 지금 꽃대를, 자, 올릴 아이들이에요. 세상에 라인 예쁘죠. 요거요 입장 끝에 요거 지금은 이렇게 아이보리로 라인을 그렸죠. 요 아이도 묵으면요 핑크색으로 자 변합니다. 너무 예뻐요. 몽실이입니다. 요 아이 10,000원에 올려드려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2두, 3두 합니다. 여기도 2두, 여기도 2두, 여기는 3두를 예, 하고 있네요. 야, 환엽으로 생겼어요. 입장 끝에 핑크색으로 콕 찍은 게 너무 귀엽고요. 자, 요거 다져지면서 점점 더 진한 핑크색으로 물들어줄 몽실이 요 아이 10,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롱기시마예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새빨갛게 물드는 롱기시마. 아, 두수가 일단 너무 예뻐요. 라인이 예쁘죠. 이렇게 새빨갛게 라인을 그렸는데요. 입장은 반질반질합니다. 윤기가요. 아주 반질반질하게 생긴 롱기시마 오늘 UI 12,0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요 두수 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 좀 봐. 자, 피멍이 들면서 입장 뒷면에도 이렇게 새빨갛게 물드는 롱기시마. 자, 가격 착합니다.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대품이에요. UI는 20,000원입니다. 이거 진짜 예쁘죠. 색감이요 아주 깨끗해요. 두수는 상당히 많이 달고 있고요. 요거 1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라즈베리 아이스 대품이에요. 20,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두수 예쁘죠. 자, 얼굴 좀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드는 라즈베리 아이스 대품입니다. 자, 요 아이 20,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루돌프예요. 요거 군생이에요. 자, 오늘 8,000원 하는 루돌프를 오늘 가격 6,000원에 자, 내려주셨어요.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었고요. 자, 요런 아이들은 다 햇볕에서 달달 구우면서 이렇게 살짝 상처가 있는데요. 자, 요런 아이들은 하엽이 져서 떨어져 나갈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렇게 생장점에는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아주 예쁘게 잘 크고요. 요거 손톱 끝이 너무 매력이에요. 누돌프는 자 손톱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그렇게 변이가 와가지고 안쪽으로 오므라진 게 너무 예뻐요. 자, 요런 거는 자 햇빛에서 완전 노숙을 한 아이들이에요. 요건 떨어져서 나갈 아이들이니까 괜찮아요. 2두입니다. 오늘 가격 착해요. 6,000원에 올려주셨어요. 와, 곱고 예쁩니다. 요거 멜리오다스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8,000원인데요. 요거 사이즈가요. 어머, 진짜 예뻐요. 한번 재고 갈게요. 전체 사이즈는 10cm 정도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자, 10cm 정도 되는 멜리오다스 8,000원이에요. 요거 젤리화로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빨갛게 자 물이 들었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오, 여기 있는 아이는 얼굴이 자 여기도 하나 더 있고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도 자 먼저 주문하시면 자 요거 드릴게요. 그러면 요거 나가고 요렇게 해서 나갑니다. 자, 3두씩 합니다. 자, 3두씩 하는 멜리오다스 오늘 8,000원에 요거 데려가세요. 크림티 6,000원이에요. 요 크림티가 물이 들면 새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가격이 예뻐요. 요거 색감 좀 보세요. 종자포트에 심어져 있는데 아주 뽀얀 백분으로 홀딱 뒤집어 쓰고 있는데 자 요렇게 뽀얗게 잘생겼어요. 자, 크림티입니다. 요거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 있는 크림티도 사이즈가 조금 크죠. 요게 살짝 물은 조금 덜 들었지만 가격은 요 아이도 6,000원 동일하게 드립니다. 자, 크림티입니다. 퍼플 레인이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가격 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두수는 여기에 분지하면서 얼굴을 요렇게 세 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2두 해서 5두. 요거 아우 예쁘죠. 생김새가 너무 예쁘고요. 두수 일단 너무 짱짱하고 예뻐요. 라인을 이렇게 아주 밝은 톤의 그런 핑크색으로 그렸고요. 자, 가격 저렴하고 예쁩니다. 퍼플 레인이라는 아이예요. 7.5cm 자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8cm 됩니다. 8,000원에 자, 올려볼게요. 와, 요쪽으로 왔어요. 요거요 너무 예쁩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입장 끝에 보라색으로 콕 찍은 모습이 너무 예쁘죠. 완전 동글동글. 자, 공깃밥에 밥 퍼놓은 아이처럼 아주 풍성하고 예쁘게 생겼는데요. 자, 이름 따라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수영이 예뻐요. 짤막하고 보톡스 라울처럼 아주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인데 요 아이는 따그리 라울 라는 아이의 따그리 라울 가격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 두수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요거 화분에 심어놓으면요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따그리 라울이에요. 가격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할로윈 5,000원이에요.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자, 요거, 어우, 두수만 해도 이게 맷두래요. 자, 짤막짤막하고 아주 잘 다져지고 예쁘게 생겼는데요. 자, 요 속에도 이렇게 아가를 물고 있고요. 목대는, 자, 목지라가 되어 있는, 자, 할로윈이에요. 가격 5,000원에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짤막하고 아담하게 생겨서 너무 예뻐요. 피치스 앤크림. 자, 수영 너무 예쁘죠? 두수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얼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얼굴 자체가요, 꽃이에요. 피치스 앤크림, 요 아이들 8,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요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라피네 루즈라는 아이예요. 자,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자구도 물론 많지만 입장 끝이 이렇게 빨갛게 피멍이 들면서 물이 들었는데요. 두수들도 많고 입장이 아주 떼글떼글하게 잘 묵은, 자, 라피네 로즈 UI 신상으로 들어왔어요. 와, 진짜 예쁘죠? 요거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가격 16,000원에 요거 4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 사이즈 보면은 15cm.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는, 자, 14cm에서 15cm 가까이 되는, 자, 그런 아이들이에요. 라피네 루즈라는 아이예요. 신상입니다. 1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아, 예쁘죠? 두수 좀 봐요. 이렇게 새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와, 여기는 루비 퍼피라는 아이예요. 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요 루비 퍼피 정말 예쁘죠? 가격은 8,000원에 올려주셨는데요. 목지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자구들 밑에 적심 자국이 조금 있긴 하지만, 요런 아이들 또 자라면은 요 적심 자국이 이렇게 덮어지니까, 자, 요런 거 괜찮아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루비 퍼피, 이 목대가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 목대가 있어서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아주 빨강이로 물이 잘 들었죠. 수영 예쁘고요.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생겼어요. 반짝반짝합니다. 루비 퍼피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 가격 예뻐요. 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황비황이라는 아이예요. 가격 10,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두수가 많습니다. 이 삥삥 자구 달린 것 좀 보세요. 자, 요거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가격 착해요. 10,000원에 올려주셨어요. 여기도 상당히 많은 아가를 물고 있는 황비황 10,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환연 못노입니다.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입장이요, 아주 토실토실하게 생긴 환연 못노. 비주얼이에요. 어우, 입장이 너무 예쁘죠? 요거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 환연 못노.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아우, 이 두께 좀 보세요. 여기도, 자, 속에도 이렇게 아가를 품고 있는 환연 못노 UI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수연이에요. 수연 대품이에요. 여기 있는 수연들은 다들 좋아하는 그런 수연인데요. 이거, 와이고 와이고,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에 두수가 상당히 많고 입장이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자, 대품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요 수연을 3만원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올려주셨어요. 이 얼굴 좀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두수가요, 셀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자, 수연. 요즘, 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요 수연들을 많이 키우셔서 물량이 딸릴 정도로 요렇게 예쁜 대품이에요. 수연입니다. 자, 요 아이 데려가세요. 대품의 아이를 또 이렇게 데리고 오셨네요. 자, 사이즈도 한번 재고 갈게요. 자, 전체 사이즈 이렇게 하면요, 22cm. 자, 22cm 정도 됩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하면 한 23-24cm까지 되는 그 수연 대품이에요. 자, 요거 데려가세요.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도 요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자, 요 아이는 살짝 물이 조금 덜 들었죠. 그런데 이 얼굴 좀 봐. 이게 세상에. 진짜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빨간 포트에 있는데, 자, 큰 빨간 포트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요것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전체 사이즈가요, 23cm 되는, 자, 수연입니다. 와, 진짜 예쁘죠? 꽃다발이에요. 완전 풍성한 꽃다발. 자, 여기는 조금 작은 아이고요. 요거는 3만원 아닙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세데베리아 12,000원이에요. 잘 다져졌어요. 입장이 짤막해요. 요렇게 작으면서 아주 귀염귀염하게 생긴, 아, 세데베리아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자, 요 아이도 물이 들면 빨갛게 되는 아이예요. 자, 두수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 세데베리아. 가격이 워낙에 저렴합니다. 미스다육의 요 세데베리아, 요거 강추드립니다. 12,000원이래요. 요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전체 사이즈 한번 보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16cm, 17cm까지 됩니다. 요거 두 개 물량이 있어요. 요거 데려가세요. 요거 랄라라는 아이예요. 만 원이에요. 세상에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었죠. 두수는 이렇게 3두를 이루고 있고요. 아주 입장이 통통하고 여기는 또 4두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고 뽀얀 분바르고 있는 게 너무 예쁩니다. 빨간 포트가 차고 넘칠 정도로 상당히 사이즈가 좋고요. 자, 입장이 통통한 게 너무 매력적으로 생긴 랄라입니다. 와, 세상에 너무 예뻐서 랄라인가 봐요. 룰루랄라 하고 이 아이 데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이거 사이즈 보고 갈게요. 전체 사이즈는 14c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4cm 정도 되는, 자, 랄라. 가격 착해요. 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에 매직젠 골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요 매직젠 골드 다들 좋아하시죠. 목대는요, 이렇게 실하게 생겼어요. 두수 많고요. 입장 끝에 새빨갛게 물이 들고, 생장점에는 노랗게 이렇게 황금색으로 물드는 매직젠 골드. 요 아이들 8,000원 했던 아이인데, 오늘 미스 다육에서 6,000원 할인가로 내려주셨어요. 예쁘죠. 아주 빨강이로 이렇게 물이 잘 들었어요. 화분에 심어 놓으면요 정말 예쁩니다. 가을이 되면서 단풍이 이렇게 빨갛게 들어가지고요 가을 단풍 오경 구경 온 것 같습니다. 매직잼 골드예요. 이 아이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프리줌이라는 아이예요. 이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자구 보실래요? 이 뒤쪽에 이렇게 두 개 있고 이쪽으로 두 개 있고 엄마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도 15cm 풀분이 차고 넘치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단단하고 건강하게 생긴, 자, 프리즘이에요. 오늘 가격도 저렴하고 예쁩니다. 이 아이들 만 원씩 올려주셨어요. 15cm 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손톱끝이 아주 야물어요. 프리즘이라는 아이입니다. 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이쪽으로 왔어요. 스타 더스트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2만 원입니다. 자, 입장이 짤막하고 통글통글하게 생겼어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자, 요런 아이들은 입장이 햇빛에서 조금 끌린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는 또 맛있는 새가 여기를 쪽쪽 쪘나봐요. 자, 뒤쪽에도 요렇게 있고요. 앞쪽에도 수영이 요렇게 생긴 아이. 자, 생장점에는요 아무 이상 없어요. 걔도 요런 데가 상하지 않아서 예쁩니다. 요 밑에 하엽으로 떨어져 나갈 아이들만 요렇게 생겼어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타더스트 요 아이 2만원에 올려드려요. 목지라 보이시나요? 저 속에 요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요거, 자, 2만원이고요. 전체 사이즈는 18cm 됩니다. 요렇게 하면 여기는 16cm 정도 되는 스타더스트 2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요거 수량은 3개 준비되어 있어요. 요거 꼭 데려가세요. 레드법사입니다. 가격은 만원이에요. 요거 만원.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 목지라 좀 보세요. 세상에, 목지라가요 나무입니다. 나무. 요 아이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쁘죠. 수영 예쁘고요. 요거 자고 나오는 거 좀 보세요. 자, 옆모습은 요렇게 생겼어요. 목지라 상당히, 자, 튼실하게 생겼고요. 두수 예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전체 사이즈 재볼게요. 전체 사이즈는 한 20cm 정도 됩니다. 자, 요 아이의 이름은 레드법사. 만원에 올려드립니다. 가격 정말 저렴하고 예쁩니다. 요쪽으로 왔어요. 라인이 너무 예쁩니다. 자, 노랑색 또 녹색 요렇게 되는데요. 아주 싱그럽고 예쁩니다. 자구 많아요. 선명하게 라인을 잘 그린 것이 예쁘고요. 이렇게 빨갛게, 자, 물이 들었어요. 예쁘죠? 이 색감 좀 보세요. 자, 자구 상당히 많이 달려있는, 자, 플로레센스. 이 아이들은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 자구 좀 봐. 여기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요거. 줄무늬가 너무 예뻐요. 여기다가 물이 조금 드니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이 아이는 플로레센스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밤비노라는 아이예요. 가격 6,000원이에요. 아주 요거요. 와, 진짜 예뻐요. 자, 이렇게 포그라톤으로 물이 들었죠. 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밤비노.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물량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가격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상아입니다. 자, 상아. 이 아이도 아주 뽀얀 분바르고 있어요. 세상에, 요거 좀 봐. 요렇게 생겼네요. 자, 만지면 손자국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자, 요렇게 깨끗하게 생겼네요. 자, 이 아이는 상아라고 합니다.
가지고 요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덴트라 잼 금이에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또 햇볕에서 아주 잘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이런 거는 햇빛에도 조금 탄 아이들이고요. 생장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덴트라 잼 금이에요. 자, 요 아이는 쌩얼이고요. 요 아이는 금이에요. 덴트라 잼이 빨갛게 물이 들잖아요. 금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듭니다. 자, 요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쌩얼이 들어가 있고, 요런 아이들은 금이에요. 자, 요 아이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벨타나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 벨타나 8,000원이에요. 자, 두수는요, 요렇게. 자, 6두 합니다. 5두, 6두 하는 아이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여기는 또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자, 두수들 건강하고 예뻐요. 아주 짤막하게 잘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자, 요렇게 살구색으로 물이 들면서 점점 단단하고 짤막짤막해지는 벨타나. 오늘 미스다육에서 요 아이들 8,000원씩 자, 올려주셨어요. 와, 여기에 오견이에요. 오견이요? 요거 작품이에요. 이 화분이 너무 멋스럽게 생겼죠? 요 두 개의 오견이 여기에 심어져 있는데요. 아, 물이 들고 다져지면서 요렇게 목대를 드러나게 이렇게 키웠는데요. 상당히 오래 키운 아이입니다. 요 오견은요, 빨리빨리 자라지 않아요. 자, 성장이 상당히 늦은 아이인데, 목대를 이렇게 이루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린 오견이에요. 자, 요거. 3만원에 올려드리는데요. 요거는 실물 가격이고요. 요 화분까지 해서 구매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저기 보니까 여기 아트방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트방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오견이에요. 보라색으로 물이 드니까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 실물 가격이에요.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으로 또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제스타라는 아이예요. 자, 요즘 제스타가 상당히 핫합니다. 요렇게 꽃자주색으로 빨갛게 잠불 들어가는 아이인데,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두수는 5두, 자, 여기는 자, 6두 합니다. 자, 여기도 두수가 이렇게 많죠.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자, 빛감이 너무 곱고 수영이 예쁘게 생겼어요. 제스타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요게 염자 종류. 자, 염자 종류입니다. 자, 요거 아주 예쁜 아이의 복 들어오는 복나무입니다. 입장이 반짝반짝하고요. 새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쁜 요기에 있는 아이예요. 골드코인 염자입니다. 오늘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노랗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목질환은 요렇게 튼실해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골드코인 염자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목대가 실하게 생겼어요. 두수 상당히 많죠. 자, 요거요, 복 들어오는 복나무예요. 자,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노랗게 병아리처럼 물이 들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가격 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빨갛게 물드는 탑레드 염자. 자, 요기 탑레드 염자. 요 아이도 가격은 8,000원이에요. 목질하는 요렇게 제 손가락하고 비교하면 요렇게 되는, 자, 아주 꿀목대를 가진 아이인데요. 가격이 착합니다.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오늘 탑레드 염자. 이 아이들도 오늘 8,000원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올려드릴게요. 예뻐요. 덕양 갈매기입니다. 자, 덕양 갈매기 10,000원이에요. 이렇게 새빨갛게 물이 들었는데 정말 예쁘죠? 이렇게 줄무늬가 쭉쭉 가 있는 게 예쁘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점점 다져지면서 살짝 약간의 이렇게 웨이브를 만드는 아이인데, 오늘 자, 여기 미스다육에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아이네요. 덕양 갈매기 10,000원에 올려드려요. 와, 꽃 같아요, 꽃. 자, 입장이 물이 요렇게 빨갛게 들어가지고요. 꽃처럼 생겼어요. 자, 사이즈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화분에 심어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꽃이 아니라서, 다육이라서, 자, 심어놓으면 아주 오래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 요거는 이름 다시 보여드릴게요. 덕양 갈매기입니다. 가격 10,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 덕양 갈매기 데려가세요. 요거 강추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무지개 여신이에요. 자, 이 아이 10,000원이에요. 요 속에 아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라보라하게 물이 잘 들었고요. 요거 가격 10,000원이고요. 9cm 사과 풀분이에요. 자, 생장점에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라인을 잘 그렸고요. 밑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뽀얗게 분을 바르고 있어요. 요 속에도 아가 나오고 있죠. 자, 무지개 여신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10,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요거 쿵라우이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와, 진짜 뽀얗고요. 너무 예쁘다.
세상에 빵가루 숄숄 뿌려놓은 아이같이 생겼어요. 아주 핑크색으로 살짝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너무 깨끗하고 예쁘네요. 요거는 10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10,000원인데요. 자, 요거 홍라우이라는 아이예요. 가격 10,000원에 자, 요거 두 개 있네요. 아우 너무 예뻐요. 요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 요 아이가 하나가 빠졌네요. 자, 집시 금무지 요 아이는 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어우, 요거 빼먹을 뻔했어요. 세상에, 요 예쁜 아이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지 못하고 요거를 잃어먹을 뻔했습니다. 5,000원이에요. 빛감이 너무 예쁘죠? 목지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진짜 예쁩니다. 이 아이는 집시 금무지 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이렇게 해서 미스다육의 신상들, 자, 중품 이상하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이 워낙에 저렴하게 올려주셨고요. 빛감들이 완전 가을 단풍입니다. 미스다육은 택배 2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고요. 자, 오늘도 미스다육에서 요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